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방의 브루스님이 고재혁의 기다림이라는 노래 신청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냉정한 채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예, 처음 사는 조영우입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좋고요. 본인 소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사는 조영국입니다. 조영국입니다. 조영국 씨.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조영국 아니에요? 조영국 씨하고. 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아, 그것도. 여기 다 텁니다. 예. 네, 다 텁니다. 네. 드십시오. 네. 네. 팍팍 터십시오. 네. 무슨 일 하세요? 예? 회사 일이요. 아, 직장 다니십니까? 아, 저기. 금융 쪽에 있습니다. 금융? 예. 금융이라면 사채? 아니요. 그러면 뭐? 저기죠, 뭐. 엔 들어온 거 아시죠? L 쪽이 뭐가 있을까? LH 금융권에. LH 화재? 농협이요. 아, 농협. 예. 아,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은 써면 안 돼요. 여기다가. 왜? 직장을 쓰면 안 돼요. 쫓겨나더라고요. 어디요? 예, 직장을 쫓겨나더라고요. 여기서 노래. 아니요, 괜찮아요. 정년이 6세까지 연장돼가지고. 아, 보장이 됩니까? 예. 아, 심하스 안 써요? 안 써죠. 쓸 것 같은데. 농협에서 예. 오신 분들 노래 불러서 심하스 쓰던데. 안 써요? 당당하게. 예. 예, 농협에 근무하시는 우리 조영국 씨가 나오셨습니다. 자, 담당 부서는 뭡니까? 예, 변제섭이 홀로 된다고. 아니, 담당 부서가. 아, 저기, 마트였습니다. 마트 쪽에? 예. 아, 어쩐지 괜찮다고 자꾸 그러길래 금융 쪽이라고 그래서 난 그쪽에 있더니 마트 쪽 분야를 맡고 계시는구나. 예. 그럼 그런 것도 하시겠네. 뭐 메타임 뭐 5분간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총괄이기 때문에. 아, 총괄. 또 총무과이기 때문에. 예. 부서가 또 틀리구나. 예, 알겠습니다. 같이 오시면 이런 분들 소개도 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같이 온 친구 민북이 씨하고 네. 저기 아, 이름을 막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기 친구 총사는 미영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동창분들 네. 네, 오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변진섭. 네. 오,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테이블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네. 부담되시겠어요? 네. 자, 네, 잘하면 되죠. 네. 목소리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우야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야여 박수. 네, 우야여 박수. 갑자기 호흡이 좋아요. 네. 숟가락이요? 아, 숟가락? 네, 알겠습니다. 숟가락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 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가늘길이었네. 아직 못한 말들이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진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나를 되새기면 수많은 추억을 헤이면 일곱 긴 밤을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자, 몇 점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네? 통과됐을 것 같아? 예? 네? 아유, 갑자기 복수하시려고 그러네. 아, 예. 우리 40점, 67점, 40, 90점. 아, 옛날에 40점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똑같이 점수를 부르시는구나. 네. 예. 예? 82점. 네. 우리 평론가 선생님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말 못해요? 예. 네. 비슷했어요? 네. 아, 흡사했습니까? 네, 85점 드리고 싶어요. 자,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음정이 불안했습니다. 75점 올라오네. 아, 애석하게도 써야 돼. 아, 근데 테이블 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어쩔 겨, 이거.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지갑 내 노래, 네. 저 분란 일어났어요, 지금. 조만간에 싸울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